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전국의 공시지가가 6.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아 그렇죠. 아, 전국적으로 6.3% 네. 맞아요. 이 보유세도 뭐 상승될 전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헤드라인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매번 드리잖아요. 네네. 오늘 어떤 매체의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공시지가 8.7% 올랐는데 보유세는 50%가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헤드라인만 보는 분은 도대체 정부 이거 뭐야 이거 공시가도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물가라는 게 뭐 한 지금 1%도 차 안 오르잖아요. 근데 공시지가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줘요. 일단 세금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 같은 거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이 헤드라인에 읽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뭐 물가도 이런데 공시지가는 8.7% 거기다 보유세 이렇게 많이 때려 맞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공시지가가 급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도 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은 뭔가 큰 문제가 되고 이제 조세 저항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살림살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올릴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전년 세액의 150%니까 50%니까 전년에 만약 100만 원 했다 그러면 150만 원 이상은 못 걷게 돼 있어요. 우리 법상.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완전히 그냥 면제해 주냐 그게 아니야. 네. 아 150만 원까지만 내시고요. 네. 나머지 만약 30만 원 있다 그러면 그 내년에 이연을 해 주시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작년에 이제 우리 정부가 공시가 굉장히 많이 올려서 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그 명동 그 중앙우체국 그 뒷골목으로 가다 보면은 네, 네, 네. 그 초록색 아마 그 자연은 아니고 천연 그건 아니고 그 플라스틱으로 파란색으로 나무 이렇게 잔디처럼 이렇게 네, 그렇게 더 뒤덮인 그 땅이 얼마냐면요. 한 평이 이제 3.4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곱미터당 1억 9,900만 원이에요. 여기가 옛날에는 저기 네이처 리퍼블릭 아니고 딴 거였죠. 뭐 스타벅스였나? 그게 뭐예요? 무슨 매년 은행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얘기해요. 은행이에요? 네. 매년 하여튼 매년 나오다가 몇 년 전수로 네이처 리퍼블릭. 그렇죠. 네이처 리퍼블릭이 장사 잘 되나 몰라. 근데 어쨌든 그래서 1억 9,900이 곱하기 3 해야지 한 평당 아니에요. 네. 그럼 2억 잡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평에 6억짜리예요. 거기가. 공시지가 기준. 한 평당 6억. 네. 그러면 한 평에 6억이면 내가 계산을 정확히 안 해봤는데 네? 네. 골드바 있잖아. 골드바를 깔면 어떻게 될까? 금사라기 땅이라 그러잖아요. 네. 한 평이래 뭐 요만큼인데. 그래도 골드바보다는. 6억인데? 그렇게 강하게 아니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약간 좀 두께 좀 낮게 아 그렇지 네. 금사라기 땅 아니 깔 수 있을 것 같아 6억이면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그런 건데 여기가 이제 공시지가 8.74%가 올랐고 이 그 작년에 이제 미납분 포함해서 어쨌든 세금이 50% 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공시지가 중요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공시지가가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요. 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땅값을 산정할 때도 이 공시지가가 기준이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해당 지역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 인근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세금 부분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 연동해서 내고요. 종부세도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또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이게 뭐 월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이제 늘어나게 되죠. 국민연금도 같이 오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한 군데 더 관심 가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현대차가 산 한전부지 있잖아요. 아.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라고 아. 하죠. 네네. 나는 여기는 생각보다 좀 싸네요. 이 제곱미터당 5,67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1억 5천 되는 거죠. 물론 공시지가와 현지가는 차이가 좀 있다고 네네네. 치더라도 명동의 레이처 리퍼블릭 땅에 비해서 여기가 그냥 제 상식, 제가 그냥 느낌으로는 아까 얼마라 그랬죠? 평당 6억. 6억이고 네. 여긴 평당 1억 5천 정도니까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삼성동이 더 앞으로 더 좋아지는데 아니에요? 아, 여긴 좀 커서 그런가 보다.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이처 리퍼블릭은 이제 요즘 작고요. 네. 여기는 대규모 토지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북에서 명동이고 강남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이제 삼성동 그 역세권 아니겠어요? 그 지역의 땅값이 평당 한 1억 5천 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네. 그렇다 이런 얘기죠. 하, 우리 어제 녹음을 했잖아요. 땅. 아, 네네네네. 네, 상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신과 함께 녹음을 했는데 아, 방송 끝나고 나서 제 생각은 아, 그냥 우린 유가증권 판가 보다. 왜요? 네? 아, 이게 평생을 기업을 연구하고 이렇게 네? 경제를 가서 유가증권 사고 파는 건 익숙한데 아, 땅 사는 건 왜 땅, 토지, 뭐 건물 사는 건 너무 성가신 것 같아, 저한테는. 막 와닿진 않으셨구나. 네, 네. 평생 전 등기를 두 번 쳐봤다니까요. 저희 아파트 두 번. 네, 네. 네? 근데 또 상가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또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글쎄. 많아서 그거 한번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아시아나 항공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작년에 영업 적자가 무려 3,683억, 1년 사이에 10배가 늘었습니다. 야. 네, 그래서 이제 무급 휴가 도시시하고 위기 영향 이제 워낙에 안 좋았던 데다가 네네네. 뭐 이 부분은 사실 영업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재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요 제일 잘 나간다는 이제 저가 항공사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제주 항공 같은 데도 경영진이 임금을 30% 반납한다 이제 발표가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한일 문제 겪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일본 노선에 거의 텅텅 빈 거 뭐 매일 뉴스에 나왔잖아요.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름이 바뀌었더군요. 코로나 19? 코로나 19. 예, 아, 맞습니다. 우리 김일구 센터장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어쨌든 네. 거기다 또 미중 무역 분쟁 이게 되면은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카고 이것도 많이 하거든요. 아 대한항공이 화물. 아마 대한항공이 네. 전 세계에서 화물 그 항공사로는 넘버원 넘버투 될 거예요. 아, 반도체 실어나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이닉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작년에 아시아나항공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네. 현대산업개발 HDC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재무적 투자로서 미래에셋 빼고 뭐 이렇게 컨소시엄을 샀는데 이거 산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다. 네, 별로 안 좋아서 재무적 안 좋아서 사긴 샀는데 그걸로도 계속 악조가 터지는.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차트를 내가 한번 본 거예요. 네. 인수를 한 현대산업개발 HDC의 현대산업개발 차트를 한번 볼까요? HDC 네. 현대산업개발 뭐 이건 건설 회사이면서 디벨로퍼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디벨로퍼라고 봐야 되는데 아주 그냥 슬라이딩을 했죠. 슬라이딩 보시죠. 그죠? 네. 예, 차트가 그냥 쭉 그냥 내려 꽂는 네. 예, 전혀 반등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인수 얘기가 나왔을 때 이후에 더 많이 빠져버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 주가로만 보면 야 현대산업개발 주주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물론 이제 아시아나 항공 때문만 빠진 건 아닐 거예요. 건설주가 대부분 다 안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계획 뭐 또 계약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계속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정 프로가 뭐 헬 뭐 더블S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은 간헐적으로 반등이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빠져나간 거예요. 네, 빠져나갔죠. 근데 저거는 반등이 없어. 아시아나항공 주가를 한번 볼까요? 아시아나항공. 네. 네. 아시아나항공 쪽은 저때 툭툭 튀잖아요. 저게 이제 저 뭐 이슈 나올 때마다. 그렇죠. 이슈 나올 때마다. 네. 아시아나항공은 좀 덜 빠진 거죠.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주인이 바뀌니까 네, 네, 금호그룹에서 네. 하는 것보다 만약에 저것도요 그런 이슈가 없으면 더 많이 빠졌을 거야 아마. 네? 일단. 디폴트 리스크라든지 이런 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저 정도 버틴 거지. 만약에 그 이슈가 없고 주인이 그냥 금호 그룹이었으면은 제 생각에 쭉 더 슬라이딩 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연관해서 한진칼 지금 뭐 경영권 문제에서 뭐
다음 달 주총에서 누가 경영권을 잡느냐 뭐 이거 가지고 이슈가 있는데 과연 그게 뭐 저 그렇게 해야 될 일인지 한번 생각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 경영권을 잡으면 뭐 하겠어요? 그 회사가 잘 돼야지. 네네. 네? 그잖아요. 근데 잘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항공. 저는 뭐 항공주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네. 왜냐? 확장성이 없거든. 네네. 이건 노선을 국가 간에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다, 아시안항공이다 그러면 일본에 그러면 장사 잘 된다고 거기에 야 10편이 20편, 30편 넣어. 안 된다는 있다고. 거죠? 안 되는 거죠. 정부 간에. 또 정부가 쿼터를 주고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제한되는 거예요. 저게. 네네네. 그래서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이 항공주 갖고 계신 분들은 열받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항공산업이란 굉장히 제약이 있고 네. 그런 면이 좀 네, 저런 주가에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우리 소비자들은 너무 좋잖아요. 지금. 네. 제주도 가는데 2만 원. 요즘에 저기 6천 원짜리 나왔대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저거 빼고지. 뭐예요? 부담료가 뭐 있잖아요. 공항세가 뭐. 아 그런 거 다 빼고. 그런 거 합쳐서도 2만 몇천 원. 그러니까. 네? 그럼 택시 타고 강남 가는 거랑 비슷해. 네. 그게 이제 사실 항공사 입장에서 눈물 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한번 떠봐요. 비우고 간다고 뭐 기름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스튜어디스나 뭐 이 기장이 안 타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게 이제 인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제표가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 과연 또 승자의 저주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 여기 뭐 합병 관련 이슈인데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 합병에 결국 일본이 또 딴지를 걸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 합병권 이외에도 네. 예,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다가 우리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관련돼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거 한국 정부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WTO에다가 아. 이건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 어떤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국내적으로는 이제 그 법적으로는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해 관계자들 그러니까 대상국에 가서 우리 합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1, 2위 네네네. 이제 탁월한 이제 압도적 시장 지배자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처음부터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아니면 뭐 유럽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유럽은 배를 안 만드니까 네. 그렇다 치더라도 배를 만드는 중국과 일본 이게 사실 전 세계 조선을 대한민국 중국 그리고 나머지 조금 일본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서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와 오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치고 나오다 보니까 네. 야 작년 7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뉴스를 전해드리냐면 조선업 구조조정은요 네. 전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정부 주도로 가장 세게 한대요. 네, 미쓰비시 조선, 뭐 이마바리 조선 이런 것들 다 그 구조조정 기구를 만들어서 정부 주도로 한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관련된 당국자들도 그런 스타들을 다 해서 당신들의 과거를 생각해라. 네네. 물론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게 된 배경에 한국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하니까 일본 조선이 다 죽어버리니까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한 거고 또 중국이 또 들어오니까 한국은 또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 이게 도미노 같은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셔. 그리고 니네들도 이제 조선업 저 구조조정 하는 게 그래도 조선업을 해가지고 그 고용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국가 간의 어떤 이익이라는 게 옛날 얘기는 다 잊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권에 관한한 사실 우리는 약간 불리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상력이라는 측면에서 네. 조금 좀 약해져 있는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 좀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